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분을 4일이나 안 본 적은 거의 드문데, 연달아 4일 안 뵀더니 또 어떻게 바뀌셨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사무실에서 뵀습니다. 자,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안 보셨습니까? 뭐 다 슈카님이 부르셨더라고요. 술 먹으러 갔다고 딱 걸렸습니다. 진짜였군요 그게. 네, 왜냐면 농담한 게 아니고. 이번에 보고서가 되게 어려운 게 있었는데요. 연구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막판에 쫑파티 한번 했습니다. 요즘에 그 술 뭐 간단하게 하고 네. 와인 같은 거 하시고 네. 또 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술 좋아하는 편이죠. 네.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 네. 미팅 때문에 일하신 거면 네. 하시고 대신에 이제 3일 동안 연장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슈카님이 고수예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브에다가 그때 그 날 잘 빠지셔야죠. 그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네. 네, 다시 3일 동안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네. 볼 건데 요즘에 혹시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물론 관심이 크신 분 많지만 요즘에 좀 뜸합니다. 관심도가. 왜냐면 연말이고 아 지금 뭐 주식하게 생겼습니까? 크리스마스 연휴 즐겨야 되고 또 물론 연휴가 없지만 또 연말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뜸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 뭐 주식 같은 거 좀 멀리 하시고 원래 이제 본인의 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미국 주식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단타는 치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단타면 약간 환경이 안 됩니다. 예,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아예 호가가 매수 매도 1호가입니다. 1호가 1호가로 무슨 단타를 치겠습니까? 물량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타가 사실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해서 이런 걸 감안하면 단타는 별로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단타를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돈을 벌지 않습니까? 잃을 수도 있고 근데 돈을 벌 수 있고 잃을 수가 있는데 약간 벌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저는 열심히 단타 쳤는데 가만히 있는 분 가만히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장이 올라가 있어요. 열리라고 매일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좀 약간의 좀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 현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테크니컬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MACD라든지 또 뭐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서 뭐 지지 저항을 보시고 하시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실적이 나와주면 다 깨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또 갑자기 말이죠. 투자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또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똑같이 또 테크니컬한 분석이 안 맞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그 거꾸로 투자하신 분들. 어떤? 인버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120년째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 보시는 것처럼 짧게 정말 짧게 우리 지인들과 교대를 해서 장을 보지 않으면 잘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냥 물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거꾸로 가는 ETF 투자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매수한 다음에 우리 예. 교수님처럼 예. 가만히 있다 보면 물론 지금은 약간 괴로운 구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 예. 회복이 된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예. 오늘 주제 네 가지 준비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내년도 S&P 500 지수에 대한 평균 목표 지수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과 자산주 매입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ETF가 있는데 뭔지 살펴볼 거고요. 일론 머스크 이제는 다 팔았다 주식을. 오늘 혹시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오늘 못 봤는데 뭐라고 했나요? 다 팔았다 팔 만큼 끝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뭘 더 팔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 바로 더 팔았죠. 네, 근데 더 팔지 안 팔고 네. 다 팔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애플을 지금 매수해야 될 다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요. 어제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2년 1월 15일 날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가 어허. 진행됩니다. 저하고 맨 옆에 있는 분이 전내훈 부장 같이 저하고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의 제자들의 제자인 전내훈 부장님과 그 제자의 제자죠. 네, 그렇죠. 네. 제자도 먼 제자죠. 먼 제가 제자. 그 인터뷰했던 제자니까 네. 그 인터뷰하는 거 되게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아주 먼 제자의 제자인데 하여간 이번에 또 열심히 하셔갖고 슈퍼 리치를 위한 선별된 핵심 종목 11개를 공개한답니다. 그 노하우까지.
하고 또 저는 또 실적 시즌 속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1시간 반씩 할 건데요. 신청은요 미국 측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가능하니까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신 김에 네. 들어가신 김에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올린 내용이거든요. 전내용 부장이 네. 노바백스에 대한 내용 올렸는데 정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좋은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예. 말해야 될지 또 이 노바백스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매출까지 했기 때문에 예. 혹시 시간 나시는 분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WHO하고 유럽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미래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고 오늘 본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아까 네. 우리 저기 저 장병구 님께서 진짜 제자하고 싶다 그러신 분이 지금 댓글이 올라왔어요. 제자하고 싶은 분 계시면 간단하죠. 온라인 세미나 보면 되잖아요. 하시거나 네. 진짜 저희가 그 오늘 제가 솔직히 네. 일이 많아갖고 사무실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 28층에서 있었는데 네. 제자를 한번 내년도에 한 좀 뭐랄까 한 10명 수명 모집을 해서 교우 시킨 다음에 네. 진짜 한번 이 판을 키워보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앉혀가지고 바로 그때그때 구술 시험을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제가 구체화시키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야, 그때 재밌겠다.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진짜야 됩니다. 예, 이지희 님도 지금 제주하고 싶어요. 막 올라오고 계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아직 과시 안 됐으니까 네. 제가 얘기할 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혹독한 스파르타식의 교육이 기다리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재밌겠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고 어제 보여드렸던 S&P 500 지수에 대한 테크니컬한 분석을 보여드린 이건 뭐 분석이 아니고 위치를 보여드린 겁니다. 어제 50일선 이 붉은색이 50일선인데요. 50일선을 하이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하루 만에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50일선으로 밑 떨어지면 이렇게 요때처럼 가을의 모습이거든요. 한 달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올라오는 동안에. 근데 자연스럽게 어제 하루 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면서 50일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테크니컬한 분석은 50일선, 200일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에 대한 테크니컬 분석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뭐 아까 일부에서 여러 가지 IB들의 어떤 의견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의견을 다 모아갖고 네. 모아갖고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 대한 중간치 목표 지수인 중간치가 약 4.2%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평균이 예. 평균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치가 있는데도 네. 4.2%면 전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네. 보십니까? 네. 그러면 4.2% 만족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전 까먹은 게 있는데요. 맞아요. 그럼 뭘 말하시죠? 그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4.2%면 과거 10년 동안에 최악의 해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연두색 안에 들어온 것들이 다 좋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5% 이상이 39%, 10% 이상이 26%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 하면은 약 4.2%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이 주황색에 있는 분들은 19%는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올라간다는 분도 있지만 떨어진다는 분도 계시기 분도. 때문에 네. 약간의 좀 내년도에는 뭔가 조금 그 의견이 분분한 그런 네.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갖고 물론 이제 저는 주로 올라간 거 많이 얘기하지만 떨어진 거 얘기는 상당히 많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기에 팽팽히 맞서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일단은 가봐야겠지만 내년 가도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약 4.2%를 본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거에 한번 흐름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요건데요. 요거 2021년 현재 23%, 작년에 16%, 2019년 28%, 그 다음에 18년에 -6.24가 찍은 게 거의 제일 많이 빠진 거고요. 2017년 19.42%, 네. 16년 9.54%, 15년에 0.73 마이너스 소폭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11%, 야. 2013년도 29%, 12년도 13%로 14.2%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해서 지금처럼 가장 안 좋았던 게 18년 6.24% 마이너스, 그 다음에 15년도에 0.73 마이너스 보인 거 다음에 4.2%가 세 번째 안 좋은 해이기 때문에 물론 플러스긴 하지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10년 동안에 약 15%가 올라온 거 지수가. 야.
가만히 있었더니 15%가 예, 계속 뭐 올라온 거죠. 네. 그 복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야, 15 곱하기 야,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꼬박꼬박 15% 수익을 얻는데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막 열이 나는 거죠. 그러네. 마우스 막 치고 매수 매 누르고 막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그다음에 잘못 들어갔을 때 진입을 잘못 들어가면 손해 보는 거 빼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15% 20% 수익이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늘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 단타 치는 분들이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 것 같다는 표를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영어 이름 바꿔야겠어요. 영어 존버로. 아 존버로. 어 존버 좋죠. 네. 아 그 존 성 어, 네. 이름이 아 영어로 존 존버. 어,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사고 그냥 버티겠다. 어, 그렇죠. 근데 그 풀네임이 좀 땡땡땡. 아닙니까? 그런가? 뭐 존땡 개 뭐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거나 주식을 사서 버티는 거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거든요. 존버 얘기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야, 너무 아니란 것 같아. 너 그럼 살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워런 버핏이 장이 올라가면 3달러짜리 햄버거를 드시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네. 장이 빠지면 2달러짜리 햄버거를 드시거든요. 네. 이런 거 얘기 들으시면 어떤 분들이 막 아 저 궁상 어 저거 왜 저렇게 하지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하지 않고 어려운 구간마다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 해보시면 몰라요. 그렇네요. 워런 버핏 몸에는 사리가 수백 개입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매도 한번 누르면 되게 쉬워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매도하는 순간에 손해가 확정되지만 또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또 뭐 뭔가 좀 근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 자체를 그냥 유지하면서 계속 악재가 들어오고 빠져가는 걸 보시는 거는 정말 괴로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30년째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의 장인이 아닌가 네.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4.2%보다 더 잘 나오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 정도니까 약간의 눈높이 낮추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좋아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미국 시장에서 네. 첫 번 좋아지는 게 지금 보여주는 배당. 네. 배당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15.08달러, 2분기에 14.58달러, 그 다음에 14.86달러, 그 다음에 이번 4분기에 15달러 36센트를 보여줍니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전반적 1년치를 보게 되면 약 8%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아, 배당 8% 먹으려고 내가 주식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장이 빠질 때 투자한 분은 아시겠지만 배당 투자, 배당주들만 약간 버텼어요. 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로 돈을 크게 번다기보다는 약간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배당을 받아가시면서 어려운 걸 참아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배당이었고요. 두 번째 바이백입니다. 바이백. 자선주 매입이죠. 이게 보시면 빨간색 보신 것처럼 사상 최고치의 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도가 이게 이제 보시면 한 분기마다 한 2,500억 달러 하는 겁니다. 네. 해서 내년도가 되면 1조 달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1,200조 원이에요. 네. 1,200조 원에 달하는 바이백 한다는 거죠.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주식들의 동향이 뭐냐면 약간 어려워지면 배당하거나 바이백을 통해서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국장은 다른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약간 좀 약간 인색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어려운 걸 넘어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에 약간 1,200조 원 달하는 바이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약 8천억 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지만 내년도 1조 달러 찌를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진짜 우리 장구상 말 듣고 배당과 바이백을 많이 하는 게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 배당과 바이백 하는 기업들이 실제 퍼포먼스가 S&P 500을 이겼을까 졌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연히 이겼겠죠. 아닌가요? 아, 당연히요. 네. 아, 당연히 이겼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아, 저 분명히 이겼으니까 얘기하겠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네. 주가가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일단 바이백을 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네. 보니까 말씀하셔서 이겼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지금 스파이가 S&P 500이죠. 네. 지금 파란색이고요. 오늘까지 26.09%의 1년 동안에 올해 동안에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긴 게 뭐냐면 DIVB. 이게 디비던드의 DIV고요. 네. 바이백의 B입니다. 네. 외우기 쉽죠? 이게
배당과 바이벨 같이 하는 ETF인데요. 28.76%로 앞서는 그런 모습 보였죠. 올해 내내 이 파란색 S&P 500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배당과 바이벨 한 거예요. 네. 단기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는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내가 S&P 500 투자하는 거 좋지만 거기에 만약에 바이백과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기업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투자에 대한 뭔가 조금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어제는요. 저변동성 ETF. 그것도 S&P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이 조금 어둡다 분위기가 네. 어두울 때는 물론 현금을 갖고 가는 거 중요하지만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어제 보여줬던 저변동성 ETF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배당과 바이백을 주는 것들을 투자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이 이런 ETF가 또 장 빠지면 덜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참고하시면 아마 S&P 500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배당과 바이백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어떤 것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애플은요 매년 4%의 주식을 전체 주식을 감수할 만한 바이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키는 거죠.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배당도 증가시키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말할 것도 없죠. JP모건체이스, 버크셔 SA, AT&T, 뱅크 아메리카, PNG. 근데 구글이 들어갔는데요. 구글 메타 플랫폼은 왜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배당은 없죠. 바이백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이미 배당을 많이 하고 바이백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검증된 기업이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나은 모습 보이는 거고 다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만약에 배당을 안 주거나 바이백을 안 하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약간 포진이 됐겠다 보니까 아까 보이는 것처럼 저 잘 나오는 수익이 보인 게 아닌가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나오는 AT&T는 제가 조금 뭐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게 아니지만 워낙 배당을 주는 기업이니까 네. 이것도 길어졌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들어오신 다음에 아예 그럼 나는 디비던드하고 바이백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을 여기서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S&P 500 중에서 보통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한 80%가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종목 상당히 많을 거니까 여기서 잘 고르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일론 머스크 얘기할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지분에 10% 매도했다고 완료했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요. 11월 7일 날 트위터에서 공개 투표했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때? 네, 기억하죠. 압도적으로 그때 아마 주식 팔아라. 주주가 아닌데. 네. 그분도 주주가 아닙니다. 주주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그냥 왜 어떤 생각 때문에 하신 건지 모르지만 찬성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1,350만 주를 매도했어요. 곱하기 대략 한 $1,000 계산하면 매도 대금이 140억 달러 규모입니다. 무섭네요. 무서운 규모죠. 네.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40억 달러 규모를 팔았죠. 주머니에 내 들어온 돈은 140억 달러인데 그러면 나가는 돈, 실제 세금을 내는 돈 얼마인지 예.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딱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세금 문제를 불만이 많았고 본사도 막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분입니다. 네. 딱 보신 것처럼 실제 세금은 옵션 행사가 여러분들 스탁 옵션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6.24달러 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좋아요. 총 수익이 320억 달러 자기 돈을 들어옵니다. 자기 네. 수중에 들어온 데에서 지금 이 중에 세금이 얼마냐? 34%거든요. 네. 그럼 108.8억 달러 아닙니까? 네. 대략 110억 달러 잡고 빼도 30억 달러 남는 거예요. 그렇네요. 30억 달러는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3조 6천억 원입니다. 네. 원화로 치게 되면. 절대 이분이 지금 내가 뭐 세금 때문에 볼면서 하고 있지만 손해만 장사는 아니에요. 그럼요. 남는 장사 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도 보시면 놀라겠지만 지금도 재산이 2,450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엄청난 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만 890억 달러 증가했거든요. 890억 달러면 또 얼마입니까? 100조 원 정도. 야 100조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00조 원입니다. 100만. 예,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세금 때문에 어렵다. 본사 바꾸겠다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너무 좀 엄살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부자다. 세금 걷어가라. 많이 걷어가라. 버핏처럼. 얼마나 내겠다. 네. 이런 자세가 좀 나와주면 얼마나 더 존경스러운 모습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끝났으니까 네. 충분히 팔았다고 하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마 조만간에 다시 한번 천스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천스를 깨진 다음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 조금부터 지금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약간의 우려할 점은 네. 958달러, 1000달러까지 올라갈 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좀 입을 가만히 두면 네. 그냥 가지 않을까. 아. 거기서 또 무슨 뭐 도지코인을 내가 뭐 물건 구매한 쓰겠다라든지 뭐 막 또 뭐죠? 그 민주당 의원하고 세금 때문에 막 다툼하는 그런 글을 올리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엔 가만히 있겠죠? 아닐걸요? 아닐걸요? 뭐 워낙 그 이슈를 스스로 만들잖아요. 만드시는 분이고 또 이슈를 갖고 내가 트윗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의 칭송하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그다음에 뭐 이분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을 보면서 다른 거 안 보고 혁신만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대부분 넘어가는 분이 많은데 제가 지난 언제였습니까?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아, 약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야후파이낸스가 선정한 올해 최악의 종목에 네. 이 테슬라가 3위에 뽑혔고요. 1등은 메타 플랫폼이었습니다. 아.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은 그 과도한 그 내부 고발자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되면서 너무나 심한 거 아니었냐. 근데 뭐 야 이거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이름 바꾼다고 그게 시키냐 이런 관점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안 좋았던 기업이 메타 플랫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는 늘 얘기합니다만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 그 이유였습니다. 이분만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갈 텐데 이분이 말해서 근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뭔가 시각을 인기를 끄는 것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테슬라가 자기 홍보를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네.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체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의 약간 전략적인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많은 분들이 실제 주가도 보지만 그 일론 머스크 같은 CEO의 또 약간 평판을 보는 분들 많거든요.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야구 파일에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캘리포니아에 대한 살인적인 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34%가 많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버는 돈이 얼마인데요? 네, 뭐 실제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국내에서 만약에 네. 여러분들 그 급여를 많이 받아갖고 인센티브 많이 받으신 분들 이 정도 떼거든요. 그럼요. 사실 그 우리 일정 소득 구간 넘어가면 반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뭐 수억을 내시니까 세금을 아니 그 잘 아시죠. 워낙 높은 구간이고 그 예의 주시한다는 세무서에서 이분이 얼마나 버시는지 희망사항이시겠죠. 네. 희망사항입니다. 저희는 희망사항인데 약간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세금이 뭐 80% 이런 다 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4%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까. 물론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T가 또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중에 있는데 제가 이게 불만이었죠. 아, 왜 애플만 빅테크입니까? 왜 애플만 매일 목표 주가 올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애플도 올리고 엔비디아 또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구글 뭐 알파벳 MS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맨날 애플만 올려요. 애플만 올려가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테크에 대한 쿵풍이 안 부는데 어쨌거나 오늘 CT가 다시 한번 애플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기존에 170에 20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업사이드가 15%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년에 AR, VR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난번 기사가 나온 다음에 주가 올라가고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약간 제가 의견하고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나오는데 적어도 애플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애플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 바이백이 850억 달러입니다. 내년에 900억 달러. 매년 바이백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기업이죠. 이 바이백이 하고 나서도 현금이 1900억 달러 남아있다는 회사. 예, 애플입니다. 그 회사. 대단한 회사죠. 예, 대단한 기업이죠. 혹시 삼성전자의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수님? 시총이요? 뭐 한... 300조 원 넘습니까? 300조요? 아야 그렇게까지는 안 될걸요. 요즘에 8만 전자인데요? 조금 올라와서 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그 애플의 현금하고 비교해볼게요. 네. 얼마입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8만 원 찍었습니까? 79,000 79,000이요? 예, 얼마입니까? 네. 시총이 여러분들 이럴 때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는 겁니다. 누르시고요. 좀 이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270조 원 정도?
300주는 언제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교수님 오랫동안 안 봐갖고 예. 네. 그 네이버에서 보시는 거 모르시나 봐요. 지금 저 누르고 있는데 잘 안 눌리고. 자 그렇습니다. 해서 네. 어쨌거나 이제 바이백에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마지막에 내년도 배당도 약 10% 올린다. 그러니까 배당도 매년 올려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300조가 넘었네. 500조 수준이네 거의. 네. 500조요? 500조입니다. 네. 어, 제가 크게 언나갔네. 어, 죄송합니다. 어. 네, 500조 수준이요. 삼성전자 관계자분께 다시 네. 한번. 네. 예, 머리 숙여서. 예. 하여간 뭐 잭도 안 되네. 그러니까 네. 이거 뭐 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네. 어, 전자의 그 시총에 비하면 어쨌거나 1910억 달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그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내년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큰 규제가 없다는 거, 그다음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또 바이백에 대한 기대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들면서 목표주가를 올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뭐 뻔한 기사에 애플은 주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고 보통 이런 거죠.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뭐 그 늘 뭐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수님 뭐 만물 박사십니다. 칭찬을 계속 들으면 이제 나중에 칭찬 들어도 뭐 별로 느낌이 없어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아마 최근에 애플에 대한 리포트만 가져온 것만 해도 몇 번 되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애플 말고 이제 엔비디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스타인이 캐터필라에 대한 아웃퍼폼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캐터필라 하면 웬만하면 이런 좋은 얘기는 안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중장비 업체 아닙니까? 네. 이 중장비 업체가 주가 움직일 때가 보면 뭐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면 움직이는 주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이번에 목표 주가를 200에서 240달러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업사이드가 21%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글로벌 중국 시장에서 선전한다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 선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인데 중국이 상당히 좀 이런 장비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네. 해서 좀 많이 구매하는 그 모습을 예상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원료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하다 보니까 내년도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성장 잠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프라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혹시 안 된 게 뭔지 아시죠 교수님? 네. 복지 법안이에요. 복지 법안. 예.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 조맨신 그 상원의원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조맨신이 제가 통한 건 아닙니다만 분위기 보완이 한 1월쯤에 그냥 거의 뭐 수락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까지 약간 밀당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 어쨌든 인프라가 아마 그의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뭐죠 잠재력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200달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런 상승세를 모두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국의 자강리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영국이 지금 확진자 수는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망자는 되게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만큼 네. 오미크론이 전파는 빠르지만 중증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자가 격리 기간을 줄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나온 게 뭐냐면 10일에서 7일 단축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단축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폭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왜 단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자영업자 또 사회 약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6일, 7일째 두 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일주일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게 작년도 말에 14일에서 11일을 줄었고요. 이번에 거의 1년 만에 7일까지 단축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제 정말 우리가 바이아우로 코로나가 사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오미크론은 뭐 물론 이것도 제가 걸린 거 아니지만 걸린 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약간 그 격리기간 단축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지금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폐쇄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들이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겠냐. 우리도 잠깐 줄인다는 거를 한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요. 오미크론 때문에 생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락다운은 아마 한 10일 정도
2주가 끝나면 네. 조금 더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일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그때 하면 장이 또 턴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예상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사는 봤고 시장 흐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물 흐름이요. 제가 오기 한 30분 전부터 여기 올 때까지 플러스 그 반장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은 S&P500이 0.19% 빠지고 있고 다우는 0.05% 소폭 빠집니다. 나스닥 0.34%가 빠지면서 어제 많이 올라온 거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 장 출발하면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뭐 솔직한 얘기로 오미크론은 거의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완화라기보다는 뭔가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 또 뭐 그 내년도에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틀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거라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예, 테슬라가 녹색 불을 켜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테슬라 거의 다 팔았다 라는 말 한마디에 주가 올라가는 3.5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신 것처럼 대부분 다 저기 뭐죠? 고동색을 보여주고 있는. 어, 왜 이렇게 그림이 커져 있지? 줌해 주신 예. 거죠. 아, 줌해 주신 거구나. 예. 아, 제가 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예. 고맙습니다, 피디님. 그 나머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라클이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써너 인수를 한다면서 큰 현금을 쓴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오늘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보여드린 캐터필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캐터필라. 여기입니다. 여기. 반등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빠졌던 뭐 화이자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SK가 다시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장 출발 전의 모습은 약간 약보합 정도 흐름이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시고 간략한 기사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간단히 볼 건데요. 오늘 시작에 나왔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카맥스가 미국의 대표적인 중고차 판매 업체입니다. 중고차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고차 아직까지 부족하거든요. 네. 가격이 엄청 셉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중고차를 사서 1년을 끌고 되팔았는데 더 받았어, 돈을요. 언제 받고 팔고 팔았거든요. 그만큼 중고차 판매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일단 실적이 잘 나왔고 5.1%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기사.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뭐 주식을 다 팔았다고 얘기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한 어떤 뭐 좋은 기사, 뭐 차를 더 많이 만들겠다, 팔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뭐 주식 다 팔았다는 올라가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본인의 목표했던 10% 다 팔면서 주가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베리 예전에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블랙베리 그 조그만 버튼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마 교수님 100% 있었을 거야, 과거에. 저 100% 있고요. 전 지금도 좀 독특한 폰을 써요. 예. 이 독특한 폰을 쓰고. 뭐죠, 그거? 그 MS에서 만든 건데. 예. 그걸 저 처음 봤어요. 예, 저는 뭐 이 업무를 많이 하니까 좀 그렇죠. 그 윈도우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거에도 폰이 몇 개 이렇게 두어 개 써야죠. 어쩔 수 없이. 예. 업무용 때문에. 근데 그 옛날에 보면 블랙베리 폰 갖고 다니신 되게 많았어요. 네. 이뻤고. 근데 블랙베리가 과거에는 이제 캐나다에 가장 잘 나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은 다 끝내고 사이버 보안 기업을 좀 겁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침 이번에 그 보안 쪽에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물론 주가가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잘 나왔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변모를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터필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고요.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참 우리 또 교수님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오늘도 빠집니다. 주가가 4% 정도. 네. 근데 알리바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애틀랜타 이쿼티라고 하는 IB에서 목표 주가를 그 투자금을 내린 건데요. 지금 그 실제 매수에서 중립을 내린 겁니다. 근데 왜 내렸냐? 여기 나온 것처럼 티몰과 타오바오에 대한 약간의 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규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럴까요? 네. 실제 실적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뭐 주가 회복이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리바바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아마 좀 아예 주가를 보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다 죄송합니다. 알리바바는. 자, 다듬 레스토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올리브 가든 같은 거 예전에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레스토랑인데 이번에 매수에서 아까 그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레스토랑으로. 이건 뭐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보시고 다시 잠깐만 실시간 선물 시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세만 보겠습니다. S&P500 0.12% 아까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마이너스입니다. 다우는 0.01 마이너스. 거의 뭐 보합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스닥 선물도 0.26% 마이너스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막상 시작하면 좀 플러스에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일까지 장이 이어지고 교수님은 휴장이에요. 금요일 날이. 네. 휴장 때 사회를 보는 아주 불운한 또 진행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 슈카님이 머리 정말 잘 쓰신 그러니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뭔가 미리 그 먼 미래를 보고 그림 그린 거에 아 우리 교수님 말린 게 아닌가. 네, 제가 뭐 보고서 쓰면서 정신 없을 때 막 뭐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러길래 예 했는데 아 딱 걸렸어요. 그 이미 어제인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다 크리스마스를 염두에 두고. 이럴 수 알았어 내가 빛빛처럼, 딱 걸렸어 빛빛처럼, 내가 예, 빛빛처럼 그러셔가지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님 성공했습니다 아 당했습니다 예, 당했어요 아 근데 저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 부사장님께서 아 내년부터 제자를 좀 한번 키워보자라는 얘기에 제가 머릿속에 너무 기쁜 상상이 막 생겼어요 우리 저 3프로 사무실에 제가 저도 가끔 오거든요 근데 우리 부사장님이 바로 제 뒷자리. 맞아요. 제가 여기.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의자 뒤로 제끼면 머리 부닥칠 정도로 가까워요. 네. 그리고 축하님이 바로 요 앞에 있고.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제자로 육성하실 분들을 저희가 포위해서 거기서 막 우리 셋이 막 이것저것 알려준 다음에 아까 우리 투자 전략 재밌는 거 생각났잖아요. 존버. 그리고 나서 존버. 마우스를 뺏는 거야. 함부로 몸매매하게. 좋은 거네요. 아,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아, 왜냐면 미국 주식을 제대로 배운 분들은 자진 매매 안 합니다. 맞아요. 네, 그게 네. FM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거 많이 나온 김에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1년째 하고 있는데 저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사람들 찾아와서 뭐 같이 해보자 배우겠다 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밀어낸 게 아닙니다. 네. 3개월 하면 다 포기합니다. 못하는 거. 왜냐하면 첫 번째 전역을 포기해야 돼요. 아. 전역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정치인이 누가 정치인 한 분이 있죠. 네.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한글은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글 기사는 계속 영어 기사를 봐야 되는데 그렇네. 답답합니다. 계속 보다 보면 모르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로워요. 별로 물어볼 데가 별로 없습니다. 혼자서 파야 되고 혼자서 연구할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극복이 가능한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사실 진짜 그 생각을 못했네요. 우리 장 부사장님은 이 그 본인의 업에 대해서 진짜 헌신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모든 걸 맞춰 계십니다. 아 진짜 그런 자세부터 필요하겠네요. 아유 오늘 또 이런 귀한 분 모시고 저희가 아주 덤으로 얻어갑니다. 저도 덤으로 또 많이 웃고 또 덤으로 많이 즐겁게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또 저는 또 내일 모레 또 슈카님의 마수에 걸려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